기다리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영상 속의 사진들 보셨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영상 속에서는 공통된 사진들이 있습니다. 음식이죠. 네, 그 다음에 공통점이 뭔지 아시나요? 네, 국입니다. 찌개고요. 그 다음이 빙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한국 음식 중에서 빙수 그리고 찌개 국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고객들과 저희 회사 손님들과 미국 사람들입니다.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손님들은 요즘에 한류 열풍을 하는 그 자제분들, 자기네들 자제분들이 케이팝의 열풍으로 해서 한국 음식이 관심이 많다고 해서 오늘 점심은 저하고 같이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흔쾌히 그분들하고 같이 한국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던 가운데 저희가 마주보고 이제 음식을 먹고 주문을 해서 먹는 가운데 뜻하지 않게 제 앞에 있었던 저희 고객분들이 놀라움으로 해서 질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옆에 테이블을 이렇게 보니까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질문을 할 만한 일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서 제가 한번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이 영상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제가 뭐 한국 음식에 대한 특별히 비하를 한다거나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K-POP과 K-뷰티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K-컬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일면서 상당히 한국 음식에 대한 수준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평가가 높아지고 있고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음식 드시면서도 하루에 한 끼를 한국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번을 드신다고 하시더라도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만은 있으실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제가 고객하고 같이 먹었던 현상에서의 이 찌개와 국과 빙수 왜 다뤄드렸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시나요? 같이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놀랬었던 건 동시에 같이 숟가락을 넣고 먹는 부분이었습니다. 무엇이냐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오랜 전통 속에 해물탕을 끓인다든가 아니면 부대찌개를 먹는다든가 아니면 된장찌개를 먹는다든가 그러면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같이 하나를 큰 거를 시켜서 전골이라든지 이런 걸 시켜서 숟가락을 같이 놓고 먹는 자연스러운 문화가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는 젊은이들이나 신세대들은 각각 거기에서 국자로 떠가지고 나한테 개인적으로 인디비주얼 먹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오랜 전통으로 이어온 국을 한꺼번에 같이 숟가락을 넣고 먹는 문화. 우리는 자연스럽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다른 외국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문화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빙수도 있습니다. 한국의 빙수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많이 알려지고 특히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한인타운에 가시면 꼭 보실 수 있는 게 눈꽃 빙수와 빙수가 있습니다. 빙수나 아니면은 우리가 먹는 후식에 있어서의 간단한 케이크 같은 거 여러분들 어떻게 드시고 계시나요? 빙수가 가격이 높다라는 이유로 하나를 놓고 아니면 빙수의 양이 많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마주보고 연인들 사이에 둘이 먹는 경우는 극히 흔한 일입니다. 그렇죠? 빙수의 그릇을 한 곳에 같이 놓고 한쪽에 마주보고 앉아서 저 사람은 저쪽 편에 있는 빙수를 한 그릇에서 숟갈로 뜨게 되고요. 이쪽에 있는 나는 내 쪽 방향에서 숟갈로 뜨게 됩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한 그릇에 있는 음식을 동시에 숟가락을 넣고 먹는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먹었던 숟가락이 입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음식에 들어가죠.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오늘 같이 갔던 손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먹느냐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다 저렇게 먹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질문에 대한 답을 했을 때 당신이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신세대도 그러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따로 먹는 게 많다. 오랜 전통에 대한 부분은 소소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완전히 하지는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생각이 되는 거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 문화 중에서 또 하나를 먹는 문화에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옆에 테이블에서 똑같은 부분이었는데요. 옆에 테이블에서는 낮 시간이지만 삼겹살을 구워 먹는 테이블에 손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같이 갔었던 저의 고객분들이 보시면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거든요. 왜냐고요? 외국 사람들도 매운맛을 좋아하고 최근에 와서는 라면 중에서도 매운 라면 쪽이라든지 모 메이커에서는
굉장히 무슨 무슨 면 해가지고 입에서 불이 날 정도로 매운맛에 대한 부분으로 홍보가 되고 많은 영상에서도 그런 부분을 달아드리면서 즐겁고 해피하게 입에서 불이 난다는 표정을 많이 하고 있는 영상들을 보실 겁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그런데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갖나요? 외국에도 분명히 스파이시라는 핫이라는 단어가 있고 음식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에는 스파이시라는 부분으로 음식을 따로 주문하는 손님도 많습니다. 또 아시겠지만 남미권에 계시는 분이나 또 동부 쪽에 유럽 쪽에 계시는 분들은 매운맛을 극히 즐기시고 동남아시아 쪽은 우리나라보다 더 매운 고추맛으로 매운 음식을 즐기는 민족이 많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어디서 놀라는지 아십니까? 저도 스라에서 먹으면서 그분들이 말하는 걸 끝에 저도 몰랐던 부분을 느꼈던 건데 그분들이 놀랬던 거는 삼겹살을 드시는 분들이 고추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는 모습을 보고 놀란 겁니다. 그런 분들이 놀랐던 이유는 그겁니다. 외국 사람들은 고추를 음식에 있어서 마늘이나 양파처럼 양념으로 일종의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 매운 고추를 날 것으로 생으로 또한 더 매운 스파이시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매운맛을 그렇게 좋아하느냐고, 매운 것을 잘 먹길래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다 찍어 먹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왜냐고요?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집에서도 그렇고 고추장은 쌈장이나 고추를 찍어 먹는 건 당연한 문화죠. 그렇죠? 또 물에다가 쌀을 씻은 후에 조리를 했는데 불구하고 다시 밥을 물에 말아 먹는 문화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매운 거를 먹기 위해서 추가적인 소스를 더 집어넣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자연스러운 행동들, 자연스러운 음식 문화가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좀 웃기고 또 의아하고 또 굉장히 고개를 갸우뚱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생각해보니까 참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부분에 있는 음식 문화를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우리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 문화, 매운 거 굉장히 좋아하죠. 어떠신가요? 자, 오늘 영상 제가 오늘 낮에 점심에 손님과 겪었었던 우리들이 모르는 미국인들이 깜짝 놀라는 우리들의 먹거리 문화 중에 하나를 에피소드로 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뉴욕 기다리쌤이었습니다.